이게 우리말로 하면 또매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매 운명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맞지만은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이라고 이런 복이 있는 걸 내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야만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은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뭐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는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자손도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쭉 넘어 20절에는 20절에는 어때요? 그는 뭐라고요? 생명이시요 장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참 구약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만 택하면 시작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생명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하잖아.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 일이잖아.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래 살고 건강히 살려면 또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미뤄지면 아멘. 근데 이 생명과 복과 저주화를 놔뒀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생명을 선택 아니면 뭘 선택하는 거죠? 사망을 선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자면 화를 선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보장이 되잖아. 안한 사람은 결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뭘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을 자기가 태어나면서 저절로 그냥 선택한 거야. 율법을 선택한 거야. 근데 생명에 가게 하는 법을 선택했는데 생명을 선택하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생명을 선택하고 나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생활적으로 엄청난 이 미래의 복을 받고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 결국은 율법을 저절로 받는 사람들이 삶을 어때요? 로마서 7장은 말합니다. 이 권고한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생명을 선택하고 나니까 어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또 생명을 선택한 삶이 그렇게 됐다고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선택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을 우리가 따라 선택한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오셔서 말씀하셨죠. 생명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아멘.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묶음 문은 넓고 커서 그리라 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나는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는 거잖아요. 좁은 문이라는 건 생명의 문이라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으로서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생명을 알고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으로 약속한 간에 모든 복을 받는 그분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방송을 제가 뭐 72년 동안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시대마다 그 방송의 주제들이 달라. 그전에는 방송은 오락은 뭐 별로 없고
가족 오락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코미디언 정도, 코미디 프로만 이 정도 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주로 무슨 교양방송을 주로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 교양방송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없어졌어, 없었어. 교양을 배울 데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주로 어때요? 예능방송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뭐 이상하고, 뭐 결혼을 뭐 하고 이상해도 아무런 게 없어. 웃기기만 하면 돈방석에 올랐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방송은 돈 벌라니까 따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엔 조금만 하면 어때요? 탁, 방송이 잘라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게 했어. 지금은 이상한 사람이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런 쪽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란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길과 문이 있기 때문에.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서 어때요? 누구 생명을 탐하면 어때요? 내 자신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생명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자, 구약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생명은 어때요? 피에 있다. 그렇게,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은 살기 위해서는 하여튼 피에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범함은 사망이야. 그러면 살기 위해서 뛰어 피가 있어요. 무슨 짐승의 피란 말이야. 구약에는 이거 평생 하는 게 제사장이 한 일인 거야. 맨날 잡아가지고 피 들어가지고 뿌리고 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다 해결해 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교회 다닐 때 뭐 엉터리죠. 지금 보면 말씀도 복음도 없죠. 뭐 그냥 무조건 행위죠. 그래도 하나님 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만 믿어도 복을 받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고향교회 출신이 오셨어. 몸에 아파가 폐결을 끌려가지고 이제 고향교회 와가지고 한 3, 4년 계시고 이제 나가지고 가셨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남수야, 저는 그분이 하나님 같았어. 진짜 똑바로 가르쳤어. 그때는 한 번도 그분만큼 가르친 적이 없었거든. 너무너무 잘 가르쳤어. 그때 십일조를 가르치고 주일을 가르치고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근데 또 너는 예수만 잘 믿으면 예쁜 색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너무 쏙 들어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우리 최영수 사모님하고 사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김남수 목사 무슨 매력이 있어가지고 사모님, 최영수 사모님 이거 사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이 나보고 집착한다면서 그랬어요. 속으로 했지. 나는 알았거든. 중학교 때 알았거든. 그분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어. 근데 그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내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보니까 떠나가지고 별 볼 일 없어. 근데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와가지고 교회 있는 것만 가르침 봐도 인생이 달라질 텐데, 반듯하게 살 텐데, 그 자식이 저렇게 안 될 텐데,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아. 근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생명을 알고, 진짜 복을 알고, 진짜 천국을 아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고, 흔들리지 않는 거야. 죽는 날까지 그대로 살 거란 말이에요.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나 목사 돼가지고, 목사 끝 마칠 때까지 이상한 행동하지 않도록,
날 잘 감시해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목회하는 그날까지 내가 가진 기둥을 가서 하는 것 좀 흔들리지 않게 제발 좀 건드리지 말고 잘 격려해 달라. 그 대단한 분들이 어마어마 유명한 분들이 어마어마 없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은퇴하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보면은 그분들이 그럴 분들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생명을 닦으면 뭐라고요? 생명이 계속 번성하는 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는 사람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분들의 운명은 누가? 여러분이 결정한다. 아멘. 아멘. 이거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못 해준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택하면 자신도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네. 이 사람들은 어때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미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노예 생활하고 침략당하고 그런 게 떠나면 그렇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분인가? 하여튼 그분이 자기가 아는 그 유대인이 있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집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야. 초청을 받았는데 애가 여럿이 많잖아요. 지금 누가 미친 그 제정신이 나서 누가 애를 누가 하면 10명씩 아이들보시 낳겠어. 유대인들은 마음 놓고 낳잖아 지금도. 낳는단 말이야.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애들인데 이제 막 말을 막 하고 글을 막 깨달은 그 뭐 한 3살 4살짜리 아이가 있더래. 근데 걔를 불러가지고 레위기를 읽게 하더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여러분 레위기 읽어봤지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레위기잖아요 그거. 그래서 무릎을 탁 쳤다.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뭔지 어떻게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제 피를 들고 이 제사들이 이거 레위기잖아요. 제사전이잖아요. 알든 육체에게 알든 말든 그것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유대인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인지 이래서 자기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고 믿음의 시대고 영생의 시대고 진리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고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아멘. 세상이 2000년에 바뀌어졌잖아요. 아멘. 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자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아까 우리 그 내 인생의 선자는 나이다. 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오늘 우리말 하면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야. 있단 말이야. 내 앞에 있단 말이야. 자, 있단 말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생명이라 그랬으면 신약에는 누가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했어.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보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경험할 수 없다는, 본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체험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5절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휴 심판함이 아니오 구원함이라고 말했잖아요. 구원받으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으려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심판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받다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 19절까지 쭉 이어진 말씀이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정죄받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입시요. 진실로 너희는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떼어 옮겼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말씀을 믿기만 하면요 살아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말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구약했죠. 하나님은 생명이라 했잖아요. 생명이자 하나님이었대요. 예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줬다고 말씀했잖아요. 인자되므로 심판을 권세를 줬다고 말했잖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서 내 아버지 뜻은 너희가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60,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자,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진실로 너희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바람 피를 마시면 너희 생명이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냐는 뭐래요? 생명. 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에게,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 순식간 0.01초 사이에 내 속에 주어진다는 거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때요? 앞으로 날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인간이 하는 것보다 크고 중한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고린도서 5장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인가? 17절 18절인가? 4장 10절인가? 확실히 모르겠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하나님을 어찌 오는 것 아닌가? 어떤 것, 세상을 오는 것은 다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거든요.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자, 생명은 뭐가 되는 거죠?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가지고 앞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명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미래가 나빠지는 것이 말씀은 어때요? 100% 풍성케 되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이게 진리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심령이 바뀌어져야 이제 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누가 바꿔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다 이미 2000년은 바꿔놨단 말이에요. 너 앞에 두자. 생명이나 사망은 내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이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혼자라도 나 가야 돼 이거. 아멘. 그래, 내 미래가 있고 이 내 우리 집안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대충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확실히 들어와야 되고 확실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한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생명은 무슨 권세? 풍성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은 풍성케 되는 권세입니다. 생명은 성공케 하는 겁니다. 생명은 번성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든 안 믿든 내가 제 맞는 그 아무 관계없이 그 진리고 사실인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두었 나 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생명의 주인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영혼은 지음부에 갔고 몸은 무덤에 간대. 그 두 권에서 살려내가지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으로 40일 동안 계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풍성하게 되고 생명은 번성하게 되고 생명은 다스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우리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운명을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거듭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걸 제 대충 믿을 수가 있어? 아멘. 아멘. 내 부모로도 생명은 육신 한 100년면 살고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우린 영생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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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믿는데 우리는 신약을 왜 신약을 신약처럼 못 믿냐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고 사단이 이 세상이나 내 감정이나 모든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속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난 그렇게 그게 맞다고 맞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택했어요. 자, 우리 많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보면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우리 집안을 살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큼 내 생명이 있어야지 살리는 길로 들어온 겁니다. 내 생각을 살리는 것, 사망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살리는 것은 생명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이지요.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었으면 나는 생명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돼. 왜? 아니,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니까 내 생명을 비춰보니까 딱 그대로 똑같거든. 내 마음에 말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똑같으니까 틀림없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영적 거울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거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생명을 줘 내 영도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믿음이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버리니까 왜 믿음이 저 없는 자여 무서워하냐 그랬잖아요. 이게 풍랑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서워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믿음이 없죠? 여러분 육체에는 믿음이 없어. 뭐 확인해야지 믿지. 혼에도 그런 믿음이 믿어지는 마음이 믿어지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 자, 두 번째는 어때요? 믿음의 하나님이죠. 믿음의 예수님이죠. 믿음의 성령님이죠. 예수 믿었으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디에? 거듭난 영에. 말씀을 가져보면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 없는 것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고. 아멘? 아멘! 그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될 게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할 수 있거냐? 믿는 자에게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서 12장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셨다. 나눠주심. 나눠주심 맞나? 누가? 하나님이 거듭난 영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모두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디에 없다? 혼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 영에 내 믿음이 거듭난 영에 내 믿음이 어때요? 혼으로 옮겨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없는 믿음을 자꾸 가지고 없으니까 없는 말,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말은 그럼 앞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 걱정하면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근심하면 믿음이 근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미래는 믿음만큼 미래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가져본 적인 사람은 더더욱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자, 베드로 후서 1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똑같이 동일한 믿음. 믿음을 나눠줬는데 이 나눠진 믿음이 내 인생에 없다 그래서 보이진 않잖아. 영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는 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무슨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란. 보배로운 믿음. 보석 중에 이런 보석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은 나를 위한 속사람은 나를 위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이것이 너희에게서는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요. 아멘. 구원을 받았다면서 믿음 있는 건 안 믿어. 그러면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럼 구원이 확신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요. 은혜도 선물이라잖아요. 예수를 본 선물이라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자,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나누신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엔 누가? 내가 그 믿음을 혼에 가게 하고 몸에 가게 하고 말에 가게 하고 습관과 행동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그 믿음대로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운명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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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자며 아멘. 아멘. 손을 얹은 날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따라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따라온 적은 믿음을 실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온 걸 경험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이 나누신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때요?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도 제일 비싸고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또 오래가고 영원한 보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대로 된다고 해서 로마서 3장 20절은 믿음의 법이다. 그렇게 법이니까 어때 법대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뭔가 하면은, 자, 세 번째죠.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창조적인 믿음. 마음에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때요? 뭘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모르고 어때요? 보고, 진리는 이긴 있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준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믿음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닌 거야. 무슨 믿음이요? 창조적인 믿음. 이걸 성경은 씨앗에. 씨앗은 뭐죠?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이요. 이 비우는 이라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뿌리는 자는 어때요? 말씀을 뿌린다는. 씨앗은 뿌려야 되잖아요. 뿌리는 것. 뿌리는 밭은 어디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생각이라는 거죠. 이건 누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쭉 해가지고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에다가 누가 말씀을 뿌려야 되지요? 내가 믿음이 있잖아. 내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 말씀을 내 마음에다 뿌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을 누구를 아브라함이라고 그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서 4장에 쭉 보면 나오죠. 18절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진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 그렇게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맞아요? 아닌가? 로마 4장. 로마 4장 18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 그랬어. 또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어. 근데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몰라. 가라는 거야. 바라볼 수가 없는데 또 누굴 믿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 가나안 땅에 갔다니까.
아멘. 또 아들을 주던데 뛰어. 아들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는 거야. 왜? 자기 몸이 살았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은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믿었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내 인생이 지금 이 꼬라지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몰라.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말씀해 보면 어때요? 생명은 풍성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믿어지면 아멘. 지금 현재가 암울한데 암울하다고 하면 여러분 장래가 앞으로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랬다고 말씀 믿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 씨앗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씨앗이랑 뭐죠? 창조경에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완벽한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아멘. 자,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하는 말씀을 천사가 말을 쭉 말하고 있죠. 근데 내가 이제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야, 마리아가. 35절에. 근데 지극히 능력이 네가 내 천사하는 말을 믿기만 하면 그 능력이 덮어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내가 갖는 아이는 날 아이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육체인 아들이 없잖아.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마리아가 어때요?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그 37절은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런데도 못 믿겠어, 마리아가. 뭐, 말이 돼야 믿지. 아니, 요셉이 아들 난다도 잠 안 자는 게 못 믿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난다는 게 갖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 그죠? 그 모든 내가 한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38절에 또 이 설명을, 이 예를 들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를 낳게 해가지고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6개월은 됐다. 그건 자기가 받들어서 알았거든. 그럼 믿겠다 그러니까 애기가 그 순간 예수님 잉태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치? 무슨 믿음? 씨앗의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기록된 말씀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능력이지만 사람이 믿었을 때 그 사람 삶 생활 속에서 생활 그 사람의 영역 속에서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디다 채워진다고요? 마음에다, 생각에다 가득 채워야 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야. 내 마음에는 없어. 내 생각에도 없어. 근데 오늘 떡 예배드리러 왔다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소리를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거야. 의심도 되지만 목사님 말씀이 거짓말인가 찾아보니까 있단 말이야. 있어. 사실이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앗의 말씀이죠. 씨앗의 말씀을 가득 채운다는 거지요. 어떻게 채우느냐? 믿음은 뭐 한다요? 들음에서 나며.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씨앗의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씨앗의 믿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께 태어난다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이죠. 자, 하여튼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모로 하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려면 씨앗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 씨앗의 말씀이 우리 방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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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은 건 영원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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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1%만 믿어줘. 99%는 불신앙이야. 근데 또 들으면 또 2%가 됩니다. 들으면 믿음은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가 참은 가득 찼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그랬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자,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도 마찬가지죠. 가득 채운다. 가득 차. 가득 차게 함.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만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걸로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인 사람들 가르쳐봤자 안 통합니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 그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아, 사망인데 생명이 있다고는 풍성히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못 가르치니까.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득 차게 해야 된다. 가득 차게 해. 가득 차게 해야 된다. 가득 차게 하면 그 말씀이 가득 차면 어디요? 바깥으로 나와야 하나요? 나와. 자, 내 입을 통해서 입으로 말씀을 어디요? 선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자, 이것은 물론 여럿이 할 수 있지만 오직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입으로 하죠? 내 입으로 하는 거야. 누구 마음에 차는 거죠? 내 마음에 차는 거야. 아멘. 아멘. 구원은 누가 하죠? 내 입으로 하는 거야. 내 마음으로 믿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 가득 찬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미래 가운데 말씀과 똑같은 그런 것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려면 어때요? 내 마음과 내 입으로 하자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 걸 생각하냐.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생로병사하는 미래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되지만은 날로 새로워지는 더 크고 중요한 좋은 것이 내게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씨앗의 말씀, 창조적인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말씀을 다 못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다 말씀을 어때요? 마음에 있는 말씀을 입으로 뭐 한다고요? 선포하라.
로마서 10장 8절이죠. 그러면 뭘 말하냐?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또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며 또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말씀을 주고 있고 의롭게 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아멘. 우린 막연히 그냥 몇 번 질문하고 나서 야 당신 구원받았다 세례받았다 이러니까 구원이 확신인 사람이 없어. 내가 보니까 상황만 조금 앉으면 야 난 하나님 벌받다 아들을 준 것은 심판 아니면 구원하려고 줬다고 말했잖아 예수님이. 그 2000년 완성됐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죄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식 되면 사단은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아멘.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사실인데 난 태어났는데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 번도 여러분 집안에 이런 풍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을 참 좋게 본 게 3500년 전에 거지만 지금도 그걸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만 바꿔주면 엄청난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가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유대인입니다. 그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 유대교자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이게 아니다 하셔가지고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기 때문에 주라 그러면 줄 것이 해가지고 그 뉴욕 시민들에게 뭐요? 수도세도 하나 안 받고 다 줬고 그 지금 그 뭐지? 저기 그 유엔 본부 그 땅이잖아. 그 록펠러가 기증한 땅에 그게 서 있는 거예요. 가보모.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가보모였어. 예. 어떻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상상하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사업하니까 뭐 나쁜 것도 많이 저 했고 그런 여론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그가 유대교로만 끝났으면 그런 일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내가 그림을 하나 잘 그릴게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선자는 여러분의 뭐라고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입니다. 아멘. 혼이 아닙니다. 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뭐가 있죠? 영, 혼, 몸이 있어. 기차가 있다고 설명합시다. 기차는 영어를 표현 뭐죠? 엔진이야. 제일 앞에 있단 말이야. 제일 앞에 있다. 제일 앞에 있단 말이야. 이 기차란 말이야. 그다음에 혼. 혼은 어때요? 승객. 그다음에 승객들이 사용하는 식당. 이게 있어. 혼은죠? 지 정의 양심. 이게 앞서가면 지식이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엔진이죠. 엔진 영.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앞서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이죠. 몸. 몸은 하물칸이야. 사람이 타는 데가 아닙니다. 짐이 타는 데요. 허만한 짐을 간에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건설하려면 건설하는 장비가 다 간에 들어가야 되고 재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 제일 뒤에 몸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 말을 하면 거듭난 영은 말을 어때요? 혼에 영향을 미쳐 혼이 어때요? 거듭난 영의 말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이 몸은 어때요? 거듭난 말에 거듭난 영의 말에 순종한 이 몸을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기차가 엔진이 가면 어때요? 승객은 타고 있고 뒤에 짐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복이라고 이걸 쫓아가니까 이건 앞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생명이 끊어진 날까지 우리는 어때요? 날로 새로운 삶을 삽니다.
고린도 4장 16절 17절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한란에 경한 것이 그거 중요한 것이 이러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이 어때요?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혼 안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바뀌어진 그 믿음의 말씀이 어때요? 다시 입을 통해 말하면 뒤에는 하물가는 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지 원하는 대로 말하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